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죄와의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도리어 구원받는 순간이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와의 싸움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욕구들이 이 죄와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욕구들이 단순한 욕구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신이 되고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와의 싸움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주 기본적인 욕구들이 8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음식, 먹는 것에 대한 욕구죠. 여러분, 최초의 타락이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먹는 음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존을 위한 욕구죠. 또 성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성에 대한 욕구가 없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번성하겠습니까? 단지 번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친밀함의 축복을 나누는 그런 욕구로서 성에 대한 욕구를 두 번째로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 권력, 권위에 대한 욕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모든 피조세계에 대한 통치자로, 지배자로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다스림에 대한, 통치에 대한 욕구가 없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인간이 통치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인 이 권력에 대한 욕구가 주어져 있는 것이죠. 또한 즐거움, 쾌락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 피조세계를 하나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보기에도 우리 오감으로 모든 것을 보기에 좋은 것으로, 보기에 즐거운 것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일에 대한 욕구를 주셨죠. 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을 일구도록 만드셨죠. 그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있는 모든 땅도 에덴 동산처럼 경작하고 일구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일에 대한 욕구가 없다면 어떻게 이 땅이 경작되고 또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관계에 대한 욕구를 여섯 번째로 주셨어요. 관계에 대한 욕구.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는 누군가와 더불어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소속감을 느끼고 인정을 받고 격려받고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이 관계에 대한 욕구,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를 하나님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이 지혜에 대한 욕구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 사단의 말을 듣고 하와가 보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하와가 그 사단의 꾀임을 받은 것은 단지 배가 고파서가 아닙니다. 배고픔에 대한 욕구는 어떻게 보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보기에 탐스럽고 감각적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러니까 저걸 먹으면 지혜로워질 수 있구나라는 어떤 지혜에 대한 욕구 때문도 있었다는 거죠. 단지 배가 고파서 먹어서 타락한 건 아니에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은 것이 타락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욕구의 아주 기본적인 거죠. 지혜에 대한 욕구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덟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욕구. 놀라운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도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후에 나머지 일곱 개의 욕구들,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게 된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모든 욕구들이 제자리에, 제 수준에, 제 위치에 그 정도를 넘지 않고 존재할 겁니다. 먹는 것에 대한 욕구는 그저 배고픔을 해결하고 많은 그런 정도의 욕구, 성에 대한 욕구, 일에 대한 욕구, 과도한 일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하나님이 일하라고 한 만큼만 일하면 되잖아요. 오늘날의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시는 만큼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관계에 대한 욕구, 쾌락에 대한 욕구, 지혜에 대한 욕구, 모든 욕구들이 제 정도를 넘어서는 욕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사는 내 쓰임받는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리고 그 욕구 자체가 우상이 되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 욕구 하나하나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신이 되어버렸다.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레리 크랩이라는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어떤 방법들을 추구할 때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갈망은 끔찍한 독재자로 변해버린다. 이 독재자는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우리를 추구하도록 우리를 끌고 간다.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신이 되어버린다.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이 본질적인 욕구들이 순간적인 기분만 좋게 만드는 중독을 부채질하게 된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욕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필요한 기능들인데 그것을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자신만의 수단으로 채우려고 할 때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리고 우리가 사는 삶은 지옥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신의 방법으로 천국을 맛보려는 사람은 욕구로 가득한, 통제 불가능한 욕구로 가득한 지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아무리 우상 자체를 뽑아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우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상은 단순히 그 우상을 제거버린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도원처럼 담벼락을 쌓고 안에 들어간다는 욕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세의 수많은 범죄들이 수도원 안에서 이루어진 건 아십니까? 담을 쌓고 사람을 관계를 끊으면 욕구가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욕구가 생기다는 거예요. 우상은 우상 자체를 제거한다고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계셔야 우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상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거든요. 하나님이 계셔야, 그냥 단지 하나님만 믿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 사람들도 우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것으로는 그 우상을 제거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 생생한 믿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의 믿음이 있어야만 우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 어떻게 하면 이 욕망이 우상이 되지 않고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이유, 그 비결, 그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사랑을 입은 자녀니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살라. 두 번째는 너희가 빛의 자녀이니 빛의 자녀답게 살라. 이 답게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고 이렇게 이렇게 살면 빛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니 받는 자녀답게 행하고 너희가 이미 빛의 자녀이니 빛의 자녀답게 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용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 두 가지 말씀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할 때 놀랍게도 요한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을 정의할 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정의했지만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사랑이 곧 하나님은 아니고 빛이 곧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두 가지로 정의한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사랑을 입은 자녀요.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상이 되어버린 우리의 욕구 또 중독 수준이 되어버린 모든 욕구는 거의 모든 욕구들이 어린 시절에 채워지지 않는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어린 시절에 채워져야 될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혹은 부모가 아닐지라도 누군가로부터 무조건적으로 용납을 받아야 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되는 아주 어린 시절에 어떤 실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에 무조건적으로 용납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이 사랑의 주머니가 있어요. 이 절대적 이 주머니가 있더라고요. 그 주머니가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 채워지지 않았다든지 거절을 당했다든지 학대를 당했다든지 상처를 받았다든지 이 사랑의 빈자리가 있을 때 사람이 자라가면서 그 사랑을 채워보려고 할 때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그 사랑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 욕구가 우상이 되고 중독의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성중독자의 80%가 어린 시절에 학대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이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때 자라면서 술이나 성이나 도박이나 여러 가지 잘못된 증상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교보문고 건물에 보면 시가 하나씩 계절마다 짧고 인상적인 시가 걸리죠. 참 멋진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여름에 걸린 시를 혹시 보셨습니까? 광화문과 그 강남에 있는 교보문고 빌딩에 있는 시를 보니까 너무나 멋져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 아직 내 속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칠레 시인,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칠레 시인 파블로 네루다라고 하는 시인의 질문의 책이라는 시집에 나오는 짧은 문구죠.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 아직 내 속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참 깊이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었던 그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아직 있습니까? 아니면 사라졌습니까? 상담 심리학자들은 소위 성인 아이라는 말을 쓰죠. Adult child. 어린아이의 그 경험이, 그 추억이, 그 상처와 그 아픔이 이제 성인이 되었으면 사라져야 되는데 성인다운 심성, 성인다운 그러한 어떤 인격, 성인다운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져야 되는데 몸은 자랐고 이제 나이는 들었지만 그 마음에 있는 심성은 아직 5살, 6살, 10살, 2살, 3살 아주 어린아이였을 때의 그 심리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은 겁니다. 몸은 성장했지만 심성은 성장하지 못했을 때 그런 상태를 가지고 성인 아이다, adult child라는 말을 부르죠. 이 파블로 네루다라는 분이 그 어떤 그런 걸 다 묵상하고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 아직 내 속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사랑받지 못한 아이가 속에 살아있을 때 성인이 되었지만 아직 속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때로는 때를 쓰고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무서운 괴물 같은 존재가 자기 안에 살아있는 겁니다. 욕구가 우상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왜곡된 욕구의 표현을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적인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이 언어, 말의 문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 성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고 4절에서는 이 언어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사실 말씀한 것뿐입니다. 그 밖에 많은 욕구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먼저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은 여러분의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 세 가지가 모두 성적인 죄에 관련된 겁니다. 이게 탐욕의 말은 이래서 말의 문제로 번역이 됐지만 조금 아쉽습니다. 이것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성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너희의 이름에도 거론되지 않도록 해라. 언급되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 성적인 문제를 이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성이야말로 사랑받지 못한 욕구를 채우는 대체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욕구이기 때문이죠. 제가 앞서 열거한 8가지 욕구 중에서 음식, 성, 일, 지혜, 관계, 어떤 쾌락, 또 어떤 권력, 지혜, 관계 모든 욕구 중에서 가장 사랑의 대체물로 사람들이 찾고 구하는 것이 성이에요. 많은 남자들이 사랑의 대체물로 성을 탐하고 있고 많은 여성들이 사랑을 얻게 자신을 내어주고 있죠. 굶주린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를 이용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만족을 취함으로 사랑을 얻으려고 하지만 성이 진정한 사랑행위일 때는 선물이지만 사랑의 대체물일 때는 그런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잘못된 친밀감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욕망의 노예가 된 것은 사실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사랑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것들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함으로 채워보려고 하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죠.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분은 말하기를 이러한 욕구는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마치 소금을 몹시 원하는 것과 같다.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소금을, 갈증이 날 때 소금을 더 먹고 있다는 거죠. 다른 욕구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에 대한 욕구, 거식증이나 어떤 탐식, 그 사실 음식에 대한 먹고 싶은 욕구가 아닙니다. 먹고 싶어서 그렇게 막 먹는 게 아닙니다. 먹기 싫어서 그렇게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 대한 욕구예요. 영적인 욕구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나머지 모든 일곱 가지 욕구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면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음식에 대한 욕구가 조절이 됩니다. 성에 대한 욕구가 조절이 됩니다. 권력에 대한 욕구가 조절이 됩니다. 지혜에 대한 욕구, 관계에 대한 욕구, 모든 욕구들이 이상하게도 제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머지 욕구들이 다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갈망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라는 증거죠. 어거스틴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이 욕구를 채우지 않고 다른 욕구들만 채우려고 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는,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영혼을 갉아먹게 만드는 거예요. 몸으로 일어나는 많은 욕구들을 채우려고 할 때 결국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4절에 보면 이 말과 관련된 또 언급을, 죄를 언급했죠.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모두 삐뚤어진 마음, 삐뚤어진 욕구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만족되지 못한 마음들이 이 거절감과 상처로 얼룩져서 그 분노와 상처를 말로 표현하는 게 다른 사람들은 조롱, 비난, 더러운, 어리석은 희롱으로 다른 사람을 희롱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비꼬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폄하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굶주린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채워진 사람은 그렇게 다른 사람 쉽게 무시하거나 또 다른 사람 희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더러운 말을 쏟아낸 사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아상도 망가져 있어요.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망가진 인생이야.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자아상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에 대한 욕구의 잘못된 표현인 거예요. 관계가 건강한 욕구가 됐을 때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사실은 말을 함부로 할 때는 나는 사랑을 필요로 해, 그런 거예요. 주변에 말을 함부로 하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 쉽게 조롱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 언어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 나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 사랑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막 힘든 거죠. 절대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러한 사람은 아, 나는 지금 관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죠. 다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욕구가 여러 모습으로, 음식을 막 너무 탐하거나 막 과식을 한 그런 사람, 아, 지금 사랑에 굶주려 있다. 그걸 음식으로 채우려는 거예요. 권력자가 되고 독재가 되는 건 사랑이 부족해서 그 권력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권력으로 그 사랑을 채우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그걸 채우려고 관계의 중독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들이 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되어버린 것은 참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렇게 욕망이 우상이 되어버렸을 때는 심각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5절 6절의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점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가진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으로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허황된 말로 여러분을 현혹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로 인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더러워진 성, 말에 대한 탐욕으로 또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비록 자라면서 사랑이 부족했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주변으로부터 사랑이 부족해서 성인아이가 내면에 있고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어떤 인간의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의 빈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그 모든 욕망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죠. 너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진 바가 되면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의 굶주린 욕구가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채워질 뿐만 아니라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사람의 사랑이 그립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욕구로 채워지지 않게 됩니다. 채우려고 하는 시도를 다 포기하게 됩니다. 누가 날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는 건강하게 욕구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주어져 있어요. 사람의 사랑, 욕구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는 모든 욕구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라면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나 자라면서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당당합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모든 욕구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 바로 가장 큰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욕구는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는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답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 주 안에서 빛이요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빛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의 관용어구죠. 어떤 그런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람을 가리킬 때 무엇 무엇의 자녀들이다 그래요. 아름다움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람은 미의 딸이다, 미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명사와 명사를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라 할 때 빛이 났다는 게 아니라 빛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람들이다. 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은 적극적입니다. 빛은 존재 자체로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어둠 속에 아주 작은 빛을 할지라도 그것이 존재가 드러나는 것처럼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빛은 숨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타나지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나타나지는 거예요. 자신을 광고하고 자신을 어떻게 알리려고 하지 않아도 어둠 속에 있은 빛은 증거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는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있을 때 이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어둠이었어요. 어두운 저였어요. 어두운 사람들은 사단의 공격을 쉽게 받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능력이 많은 것 같지만 이 사단의 능력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어둠을 이용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이용할 사람들이 많아서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 만일 모든 사람들의 빛의 자녀가 되면 어둠이 사라지면 사단은 능력이 없어요. 어둠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둠이 많으면 사단이 이용할 그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걸려 넘어져요. 이사야 59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눈먼 사람처럼 벽을 짚으며 다니고 눈이 없는 사람처럼 손에 감각만으로 길을 더듬으며 다닌다. 대낮에도 황혼 때처럼 헛디뎌 넘어지고 건강한 사람 같아 보여도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 이게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요, 대낮에도 넘어져요. 헛디뎌요. 다른 사람은 다 문제가 없는데 내가 걸려 넘어지는 문제는 내가 어둠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도 시험에 들지 않는데 시험에 드는 건 내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어둠이 있으면 사단이 반드시 어둠을 이용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하고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내몰아야 합니다. 어둠은 은밀함을 좋아해요. 어둠은 이 탐욕을 우리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어둠 마음에 임했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불신의 어둠, 미움의 어둠, 그리고 의심의 어둠, 욕망의 어둠, 모든 어둠이 빛이 비쳤을 때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자기중심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모든 욕구들이 제정상의 자리를 가기 때문에 의로움을 맺게 돼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은밀하게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진실함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빛은 어두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 된 저희들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있을 때 그 어둠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 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해 보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어두움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꾸짖으라. 꾸짖으라는 건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 때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드러내고 꾸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도 꾸짖고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밀함 속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자신의 모든 은밀함을 내어놓고 드러내고 꾸짖고 나갈 때 드러나는 것마다 빛들로 나타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날마다 행함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고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빛 가운데로 걸어감으로 숨겨진 것이 없이 은밀한 것이 없이 나타나는 것마다 다 빛의 열매로 나타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인생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저희의 굶주림을, 저희의 이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빈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답게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시고, 작은 어둠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